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저는 2월 29일입니다. 아이고,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한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우리 2월 1일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 잡았어. 오늘은 요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2월 29일입니다. 29일이 지났어요. 그쵸? 여러분들 2월달 뒤돌아보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하나 했었지 내가. 저는 화영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논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영어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영어 가지고 공부한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별로 딴거한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을까요? 가끔은 하루하루가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매일매일 같은 일상인 것 같고, 같은 루틴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예.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나 자신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스톡 돼버려요. 그렇죠. Stuck in a rut. 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omething new.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십니까? 일단 오늘은 어떻게 돼요? 2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월 한달 마무리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얘 없어요. 감 잡았어. 이제 없어요. 3월달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문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이제 감 잡았어는 빠이빠이. 자,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감 잡았어. 뭐라고요? 잘하셨어요. 자, 나 마침내 감 잡았어. 영어로? 그쵸. I finally got the hang of it. Excellent. 우리 쭉 한번 읊어볼게요. I speak English. Sorry. I speak Korean, you speak English. 갑니다. 나 마침내 감 잡았어. 뭐라고요? I finally got the hang of it. 나곧감 잡을 거예요. I get the hang of it. 나감 잡는 중이에요. I'm still getting the hang of it.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I started to get the hang of it. 그들은 감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요. They just can't get the hang of it. Excellent. 넘어갑니다. 기분 전환 두 가지 배웠죠. 보시는 바와 같이 a change of pace, a change of scenery. 갑니다. 그녀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 머리를 민 거야. 여러분 쭉쭉 나와야 됩니다. 그쵸? 나는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 너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 기분 전환하자. 기분 전환이 도움이 될 거야.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이고. She needs a change of pace.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라고요? Just for change of pace. 그쵸. For 쓰시면 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머리 민 거야. 뭐라고요? Shave your head for a change of pace. 하면서 끝을 올려주세요.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나는 필요했어요. 기분 전환, go. I needed a change of scenery. Need 대신에 could use 이거 사용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Go. You could use a change of scenery. 기분 전환 하자. Let's go. Let's have a change of scenery. 기분 전환이 도움이 될 거야. Will help입니다. Go. A change of scenery will help. Excellent. 자, 옷 거꾸로 입었어요. 뒤집어 입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 셔츠 거꾸로 입었어. 표현 두개 배웠었어요. 그렇죠?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야, 너 뒤집어 입었어. 요것도 표현 두 개. 그렇죠? 그거 안과 밖을 뒤집어 봐봐. 같이 갑니다. 자, 너 셔츠 거꾸로 입었어. 뭐라고요? Your shirt is on backwards. 그리고요, you're wearing it backwards. 10부터 거꾸로 세어봐. Go. Count backwards from 10. 너 뒤집어 입었어. 각각 갑니다. Go. Your shirt is on inside out. 그리고요, you're wearing it inside out. Excellent. 그거 뒤집어 봐. Go. Try turning it inside out.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뿌리팅 해줬어요? 그쵸?
Circ 쓰십니다. 갑니다. 삐지지 마. 영어로. 그쵸. 아직도 삐져 있어? 야, 너 삐졌어? 나안 삐졌는데. 이제 그만 삐질래? 심통 그만 부려. 갑니다. 삐지지 마. 뭐라고요? Don't circ. 아직도 삐져 있어? Still circing? 야, 너 삐졌어? Are you circing? 나안 삐졌는데. I'm not circing. 이제 그만 삐질래? Will you stop circing? 심통 좀 그만 부려. Stop circing.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뭐뭐라고 치자. 가정해보자. 그쵸? Let's say 또는 let's just say. 갑니다. 이게 진짜라고 치자. 그것이 소고기가 아니라고 치자. 내가 친구라고 치자. 그쵸? 이유가 있다라고 치자. 같이 갑니다. 자, 이게 진짜라고 치자. 뭐라고요? Let's say it's real. 그것이 소고기가 아니라고 치자. 뭐라고요? Let's just say it's not beef. 내가 친구라고 치자. Go. Let's just say I'm a friend. 이유가 있다라고 치자. Let's just say there is a reason. 넘어갑니다. 술꾼, 술을 잘 못해요. 차를 주로 마셔요. 이 파트에서는 좀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쵸? 자, 저는 술꾼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녀는 물을 잘안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마셔요. 저는 차를 주로 마셔요. 갑니다. 저는 술꾼이에요. Go! I'm a heavy drinker. 저는 술을 잘 못해요. I'm not much of a drinker. 그녀는 물을 잘안 마셔요. She's not much of a water drinker. 나는 커피를 주로 마셔요. I'm a coffee drinker. 나는 차를 주로 마셔요. I'm a tea drin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나는 맥주를 주로 마셔요. I'm a beer drinker. 나는 소주를 주로 마셔요. I'm a soju drink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드라마가 웹툰을 제대로 못 살리네.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요. 여기에 공을 좀 많이 들였었어요. 그쵸? 이게 입에 잘안 익으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9일 정도 되면 이제 그죠? 툭 나옵니다. 갑니다. 그 사진들보다 당신의 실물이 낫네요. 뭐라고요? The pictures do not do you justice. 한번 더. The pictures do not do you justice. 그렇죠? 그 사진들보다 그녀의 실물이 더 나았어. 그치? 뭐죠? The photograph didn't really do her justice. Did it? Tag question. 요거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블로그는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네요. 뭐라고요? The blog doesn't do it justice. 드라마가 웹툰을 제대로 못 살렸어요. The drama doesn't do justice to the webtoon. 이 엽서는 그 멋진 풍경을 다 담지 못하네요. This postcard doesn't do justice to the wonderful scenery.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갑질하고 있어요. 내 몸이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함부로 하다. 뭐죠? Walk all over somebody. 그가 너에게 갑질하고 있잖아. 영어로? 그렇죠. 사람들이 내게 갑질 못하게 할 거야. 야, 너도 다른 사람이 너한테 갑질하게 두면 안 되지. 누구도 내 아내에게 갑질 못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그가 갑질하고 있어요, 나한테. 나한테로 갈게요. Go. He's walking all over me. 그쵸. 그리고 나는 허락 안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갑질하는 거를. Go. I don't let people walk all over me. 너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갑질하게 하면 안 되지. Go. You can't just let someone walk all over you. 누구도 내 아내에게 갑질 못해. Nobody walks all over my wif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짜증나요? 빡쳤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Piss off. 자, 나 엄청 화가 나요. 너 여전히 나한테 화났어? 야, 너 나한테 화났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 엄청 화가 나요. Go. I'm pissed off. I'm really pissed off. 해서 really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갑니다. 너 여전히 나한테 화났어? S 쓰는 거죠. Go. Are you still pissed off at me?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Hey, you pissed off at me? 요런 식으로 끝만 올려주면서 물어봐 줄 수도 있겠더라. 갑니다. 체력이 딸려요. 저질 체력이에요, 뭐죠? 그저 way out of shape. 자, 나 완전 저질 체력이에요. 그저 방금 말씀드린 거.
자, 나 완전 저질 체력이에요. 방금 우리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 체력 좋거든? 야, 너는 항상 체력이 좋구나. 뭐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 완전 저질 체력이에요. 각각 한 번씩 갑니다. Go. I'm way out of shape. 그리고 I'm really out of shape. 나 체력 좋거든. Go. I'm in fine shape. 너 체력 짱이다. You are in great shape. 너 항상 체력이 좋구나. Always 씁니다. Go. You are always in such great shap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입이 싸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너 입이 싸. 뭐죠? You have a big mouth. 그리고요, you've got a big mouth.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실존 인물 있죠? 여러분 주위 입이 가장 싼 친구. 넣어서 갑니다. has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A has a big mouth. A has got a big mout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A 자리에. 우리 계속 이렇게 연습해 왔잖아요. 그쵸? 내 주위에 입이 싼 사람이 분명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을 탁 넣어가지고 하면 잊어먹지 않아요. 자, 입 무거운 친구 있겠죠? 그 친구 넣습니다. Go! 입이 무거워요. A's lips are sealed. A is tight-lipped.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영어로. 그쵸. It is not over until it's over. Excellent. 비슷한 말? 그쵸. It ain't over till it's over. 한 번씩 갑니다. Go.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Go. It is not over unti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Go. It ain't over till it's over. 금방 끝날 거예요. Jiffy 갑니다. Go. This will be over in the jiffy. Blink of an eye. Go. It's going to be over in the blink of an eye. 금방 올게요. Go. Back in the jiffy. Excellent. 잔소리 좀 그만해. 두 가지 표현. 그죠? Stop nagging me. Stop lecturing me. 자, 요거 이용해서 갑니다. 제발 좀 잔소리 그만해 줄래? 영어로? 그죠? 아, 나좀 내버려둬. 좀. 사사건건 잔소리 좀 하지 마. 영어로? 자,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 아이고,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영어로? 아,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같이 갑니다. 자, 제발 좀, will you please? 써서 갑니다. Go. Will you please stop nagging me? 좀, 내버려둬, 좀. 아, 진짜. 사사건건 잔소리 좀 하지 마. 자, 갑니다. 뭐라고요? Leave me alone. Stop nagging me all the time. 감정이입 하셔야 합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이고, 잔소리. 뭐라고요? There you go again. Nag, nag, nag. 그쵸? 자,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Go. Stop lecturing me. Stop lecture me. 그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럴 때 이랬어야지. Stop lecturing me. Don't lecture me.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없이는 못 살아. 즉, 너로 인해서 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너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Go.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 없이는 못 살아요. Go, you complete me. 나에게 너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Nobody matters like you. 자, 그리고 apple 나와서 요거 배웠었죠.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apples and oranges를 쓴다라고 배웠었어요. 자, 갑니다. 그거 비교 불가예요. 비교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Go. It's like apples and orang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좀 봐줘. 좀. 자, 네 개. 뭐 있었죠? Go. 그쵸. 또. 또.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나좀 봐줘. 뭐라고요? Hey, give me a break. 그리고요. Go easy on me. Cut me some slack. Let me off the hook.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좀 봐줘. 봐줄 거지? Go. Give me a break. Will you? Go. Cut me some slack. Will you? 우리 좀 봐주면 안 돼? Go. Can't you give us a break? 나좀 봐주면 안 돼? Go. Would you cut me some slack? Okay. 이번에는 봐줄게. This time 넣어서. Go. I will go easy on you this time. 넘어갑니다. 봐줘서 고마워. 뭐라고요? Thanks for letting me off the hook. 야, 걔 봐주지 마. Go. Don't let him off the hook. 나너 봐줄게. I'm going to let you off the hook.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관심을 빼앗았어요. 칭찬, 공을 가르쳤어요. 그쵸? 누군가의 천둥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steal someone's thunder 요구한다라고 했었어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오늘 쇼앤텔에서 내 관심, 칭찬, 공을 가로채갔어.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쏟아져야 되는 관심을 가로채고 싶지 않아. 내가 네 관심 공 같은 거를 가로채렸던 건 아니었거든? 자, 그리고요. 내거 그만 좀 가로채. 그렇죠. 내 관심, 공, 칭찬 그런 거 그만 좀 가로채. 영어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Go! 그들은 오늘 쇼앤텔에서 내 관심, 칭찬, 공을 가로채갔어요. 같이 갑니다. Go! They stole my thunder at show and tell today. 나는 그녀에게 쏟아져야 되는 관심을 가로채고 싶지 않아요. Go! I don't wanna.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steal her thunder. 다시 한번 더. Go! I don't wanna steal her thund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네 공이나 관심 가로채려는 거 아니었거든.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 Didn't mean to 써서 갑니다. Go! I didn't mean to steal your thunder. 자, 그리고 내 관심, 공, 칭찬 그만 가로챌래? Go! Stop stealing my thunder. 이렇게 된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세상에 맙소사 이럴 수가. 우리 총 7개 배웠었어요. 그쵸? 1탄에서는 4개를 배웠었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Go! Oh my! Oh my word! Oh my gosh! Oh my goodness! 그쵸? 좋을 때도 사용 가능하고 나쁠 때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뒤끝이 없어요? 그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Bear have hold a grudge against somebody. 이렇게 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끝 없어. 그리고 나 뒤끝 있는 타입 아니거든? 우리 아직 악감정 있는 거 아니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 뒤끝 없어. 한 번씩 갑니다. Go! I don't hold grudges. 그리고요. I'm not holding a grudge. 나 뒤끝 있는 타입 아니거든. Go! I'm not one to hold a grudge. 리라는 뒤끝 있는 타입 아니거든. Lira is not the type to hold a grudge. 찰리는 뒤끝 있는 그런 남자 아니거든. Go! Charlie is not the type of guy to hold a grudge. 우리 악감정 있는 거 아니지. Go! We are not still holding a grudge, are we? 야, 너 악감정 있는 거 아니지, 그치? You are not still holding a grudge, are you? 이렇게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3개 배웠었어요. 그쵸? 맙소사. 이런 책이. 자, 이렇게 배웠었어요. 갑니다. 맙소사 뭐죠? Good grief. 그리고요, 이런 책이. 그쵸? Cripes 또는 for crap's sake.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어느 거 많이 쓰십니까? 저는 크라이프스. 크라이프스. 자, 갑니다.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 고마운 사람.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할게. 각각 한 번씩 갑니다. Go. I'm on it. On it. I got it. I do myself.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여기까지 세 번. 처음에 1번 갑니다. Go. I figure it out. 2번 갑니다. I figure it out myself. 3번 가보도록 할게요. I figure it out for myself.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새치기? 그쵸. 우리 약간 정중한 스타일, 즉 나이스한 버전과 직설적인 버전, 그리고 이제 막 나가는 버전 되었었어요. 자, 갑니다. 나이스한 버전 뭐였죠? 요거 2개. Go! Excuse me, there's a line. 여기 줄 있어요. 뭐라고요? I'm in line. 저 지금 줄서 있거든요. 이게 나이스한 버전, 직설적인 버전. Go. Hey, don't cut in line. 그렇죠. 이제 막 나가는 버전. 좀 무례한 사람이 막 자꾸 끼어들어.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끼어들고 안 나가. 그렇죠.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또는 내 또래거나 그렇죠. 좀 무례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라고요? No cuts. Hey, no buts. Hey, no cutting. Hey, no butting in line. Hey, no cutting in line. 그렇죠. 르 발음하셔도 되고 그냥 트 발음 그대로 내뱉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No butting in line. No cutting in lin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방금 새치기 한 거예요? 뭐죠? Hey, are you jumping the queue? 저 사람 방금 새치겠어.
He just caught in line. 혹시 여기 화장실 줄 서신 거예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for the bathroom? 죄송해요. 새치기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I'm sorry. I didn't mean to cut in line. 그쵸? Didn't mean to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할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자꾸자꾸 쓰세요. 자,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들들 볶지마. 한 단어로 hassle. 요걸로 끝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갑니다. 그거 귀찮은 일이야. 성가신 일이야. 뭐라고요? Go. It's such a hassle. 조금 성가셔요. It's kind of a hassle. 너무 번거로워요. It's too much of a hassle. 그쵸? 요거 그냥 내뱉으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이랑 연관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가 지금 너무 번거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딱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It's too much of a hass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서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네? 자, 이거 내 일이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번거롭겠죠. 그러면 It's too much of a hass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기 좀 귀찮았어요. Go. Honestly, it was a hassle to do. 그쵸. 그리고요. 이걸 매일 아침 한다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뭐죠? It's such a hassle to do this every single morning. 매일 아침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 그쵸? 그거 떠올리시면서 요 문장 자꾸 내뱉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만 좀 들들 볶아 보죠. Stop hassling me.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꾸 내 일상생활이랑 연계를 시키세요. 관련시키십시오. 그러셔야 문장 하나하나가 내 거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응용이 돼요. 다른 단어를 넣어보는 거죠. 아까 전처럼, I didn't mean to lecture you. 나는 너한테 잔소리하려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렇죠. I didn't mean to cut in line. 나 새치기 할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쓰이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반복,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버하지 마요. 너무 흥분하지 마요. 뭐죠? 그렇죠. Don't get carried away. Don't get carried away. 이렇게 쓴다라는 거. 갑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오버했어요. 야, 오버하지는 좀 말자. 야, 오버하지 마. 너 가끔 너무 오버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좀 오버했어요. A bit 한 번, a little 한번 써서 갑니다. Go! I'm sorry, I got a bit carried away. A little 써서 갑니다. Go! I'm sorry, I got a little carried away. 야, 오버하지 말자. Go! Let's not get carried away. 야, 오버하지 마. Go! Don't get carried away. 너 가끔 좀 오버해. 뭐죠? You get so carried away sometimes.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자, 정신 차려! 그쵸? 저는 이 파트 너무 좋아요. 지금 화상기한 웹툰 버전과 이제 웹소설 버전의 요 작화를 보잖아요? 좋습니다. 자, 갑니다. 정신 차려! 뭐죠? 같이 쭉 가보도록 할게요. Go! Hey, get a grip! Hey, get it together! Put yourself together. Snap out of it. Get real. 자, 거울 보면서 한번더 갑니다. Go. Get a grip. Get it together. Put yourself together. Hey, snap out of it. Get real.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본때를 보여줍시다. 영어로. 그렇죠. Knock 'em dead. 한번 더. Knock 'em dead. I'm gonna knock 'em dead.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자, 말 나온 김에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말 나온 김에 뭐죠? Speaking of which. 그렇죠. Speaking of which. 자, 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막 러스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러스에 대해서 말인데 있잖아. Speaking of Ru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갑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뭐죠? Speaking of which. 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죠? Speaking of sleep.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화해하자. 뭐였죠? 그렇죠. 총 4개 되었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Make up. Bury the hatchet. Hug it out. 그죠? 자, make up. Bury the hatchet. Hug it out. 그리고, 그렇죠. Kiss and make up. 같이 갑니다. 서로 기분 풀고 화해해. 뭐라고요? Kiss and make up.
우리 화해할까? Hug it out. Kiss and make up. Can we bury the hatchet? 자, 우리 화해하자. Go. Let's make up. Let's bury the hatchet. Let's hug it out. 너 걔랑 화해해야 돼. Go. You should make up with them. 나는 화해하길 원해. I want to bury the hatchet. 나는 원하지 않아. I don't want to make up.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make up, bury the hatchet, hug it out. 그리고 kiss and make up. 요네 표현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주로 hug it out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는 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hey, can we bury the hatchet? 이라고 말했을 때 이해를 해서 나도 어떻게 돼요? 받아쳐 줄수 있잖아요. Okay, hug it ou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표현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나는 hug it out이 제일 짧으네? hug이라고만 써야지? 그래놓고 다른 거는 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그냥 전화해봤어. 왜 이렇게 상을, 막, 몇첩 밥상을 막 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죠? Just because. No reason, just becau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죠? No reason, just because. 그렇다면, 그냥 전화해봤어. 자, A랑 B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요. 그냥 B 고를게요. 영어로? 갑니다. 아무 이유 없어. 그냥. No reason, just because. 그냥 전화해봤어. I called you just because. 또는 I called you up just because. 그냥 B 고를게요. I'm going to pick B. Just because.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두둥! 오늘은요. 간단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얘는 복습을 못해요. 그렇죠? 오늘로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같이 한번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간단하고 복습을 많이 요하지 않는 거?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내 말이,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야, 내 말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My words! 이럴까요? 같이 갑니다. Tell me abou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맥상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게 말이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같은 말이라도, 단어라도 어떻게 돼요? 맥락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대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나 어제 소개팅 했거든? 진짜. 걔 완전 대박. 자,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그쵸. 나쁜 의미로 굉장히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예의가 없다든지,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든지, 하여튼 나한테 뭔가 안 맞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로또를 딱 했는데, 로또를 딱 보고, 결과를 보고는,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Oh my gosh, she gets carried a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쓰일 때도 있고, 만약 어떤 친구가,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야, 네가 말했던 대로 정말 맛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ell me about it. 야, 그러게 말이야. 봐, 내 말이 내가 맛있다 했잖아. 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 성격이 이러이러이러해. 그러니까 좀 알아두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제 친구가 와서 야,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람 완전 그렇던데? 야, 내 말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역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유사한 경험을 이미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이 그러게 말이야. 이럴 때 Tell me about it.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약간 달라져요. Tell me about it. 이거랑 Tell me about it. 그렇죠? Tell me about it. 딱 이런 말투는 야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봐. 약간 이런 의미겠죠? 뉘앙스가.
근데 처음이야 말해. 야, 좀더 말해봐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처음이야 말이.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또는 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자, 처음이야 about it. 아웃풋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케이크 어플에서요. 처음이야 about it.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쭉 나와요. 한 10개 영상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것만 처음이야 about it이에요. 네, 나머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처음이야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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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딱 보시고요. 나는 이 영상 좀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하나 선택하셔서 즐겁게 영상 보시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말하기 A레벨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이야 about it. 그렇죠? 이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9일, 2월 한달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Kudos to you, kudos to all of you, kudos to all of you, yay!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Including me, 저를 포함해서. 우리 2월 한 달, 오늘 총 복습을 들어갔었어요. 그쵸? 2월 한달 배웠던 거총 복습 들어갔는데, 자꾸 실생활에 녹이십시오. 아셨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화장실에서 영공!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3월 1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